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두야시입니다. 오늘은 좋은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들, 한성 컴퓨터 100만 년 만이죠. 제가 한성 노트북을 못 빌린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해당 제품 제가 제 돈 주고 샀습니다. 왜냐면 쿠팡에서 아주 저렴하게 떴더라고요. 리퍼 제품으로 구매를 했어요. 33만원에 구매한 제품이고요. 모델명 같은 경우는 어딨냐? 요 제품. 뭐,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셀러론 N4210 들어가 있고, 8기가 램에 256 SSD 들어가 있는, 250 SSD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 33만원에 떴길래 샀습니다. 솔직히 뭐, 인터넷 서핑하는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서 샀고요.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요게, 쿠팡 리퍼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퀄리티가 있을지 한번 같이 개봉기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우선 좀 신기한 게 개봉 스티커가 밑에 붙어 있어. 박스 밑에. 그리고 원래 붙어 있던 위치에 하얀색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박스가 조금 훼손되어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퀄리티로 리퍼 제품을 관리하는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리퍼라 함은 뭐 단순 변심에 대한 환불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 양산 과정에서 발생한 그런 불량 제품에 대한 수정 후 판매하는 걸 기본적으로 예 의미를 하는데 이 쿠팡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판매 업체다 보니까 판매 업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품된 리퍼 제품들을 많이 이용을 하겠죠. 네, 뭐 더 없고. 자, 이런 스티커가, 이런 종이가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뭐, 한성에서 넣어준 거겠죠? 네. 자, 우선, 바보 아답타. 도장이 찍혀있네요. 네. 자, 바보 아답타. 어떻게 하니? 위에 열어줘. 자. 네. 우선은 파워 케이블이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얘 면치냐? 그러다 12V 2000mAh. 네. 12V 2000mAh면은 24W 짜리, 예, 파워 어댑터 들어가 있는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해당 제품은 펜도 있습니다. 터치 스크린이 되는 윈도우 랩탑인데 펜까지 지원을 해요. 예. 이렇게 펜도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가성비 꽤 괜찮죠? 33만원에 구매했다라는 거 보면은 나름 괜찮은 제품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본품. 여기 한번 뜯어진 자국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여기 비닐봉지가 뜯어져 있네요. 뭐, 한번 개봉을 한걸 테니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약간의 먼지가 묻어 있는 거 말고는, 외관상의 특이점은 없습니다. 네. 외관상의 특이점은 없고, 우선은 제조 연월이 보이시나? 네. 22년 3월로 되어 있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자, 한번 열어볼까요? 한 손으로 안 열리고요. 여기 또 뭐 종이가 들어가 있네. 힌지가 나름 빠박하게 잘 버텨주고 있고. 나는 괜찮은데? 이 종이는 또 뭘까요? 자, 주의사항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렇게 글레어 패널, 네, 터치가 지원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글레어 패널 들어가 있고요. 솔직히 외관상에 딱히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여기 뭐 디스플레이에 뭐가 약간 얼룩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고요. 괜찮은데? 생각보다? 예, 네, 생각보다 리퍼 제품 퀄리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쿠팡 같은 경우는 리퍼 제품 산 다음에 또 마음에 안 들면 팔면 되니까요. 예. 자, 그럼 해당 제품 조금 포트 구성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풀 사이즈 USB 있고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전원 버튼 있는 거 확인되고 여기 이어폰 잭이 있습니다. 후면부에 펜이 들어가 있구나. 예, 셀러로인데 펜이 들어가 있네요. 맞겠지? 펜이 맞겠지? 펜이 맞는데 왜 헛기구가 없고 배기구만 있냐? 이 구멍 하나에서
다 왔다 갔다를 하나? 아무튼, 네. 신기하게도 이거 반대쪽에 보면은, 네, 전원포트랑 USB 타입C 있는 거. 얘는 PD 충전을 지원을 해요. 그것도 괜찮죠. 그리고 인디게이터, 이렇게 불빛 들어오는 거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참 무난하게 스티커질하기 괜찮은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괜찮다. 쿠팡에서 리퍼 제품 구매하시는 것도 나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여기 보니까 아주 아주 희미한 찍힘이 있어요. 카메라에 안 찍힐 것 같은데? 예, 네, 모서리 약간의 약 2mm 정도의 긁힘이, 예, 찍힘보단 긁힘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 있긴 하네요. 확실히 뭐새 제품은 아니다 보니까요. 자, 그러면서 오늘 간단하게 제가 쿠팡에서 구매한 리퍼 제품 같이 봤고요. 또 이제 뭐 한성 제품이다 보니까 해당 제품 또한 제가 리뷰를 해보긴 할 거예요. 다만 셀러론이다 보니까 그냥 빡센 리뷰는 하지 않을 겁니다. 뭐. 네, 좀 살살 리뷰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혹시나 원하시는 그런 리뷰, 네, 아이템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반영해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할게요. 아, 메탈바디라서 상당히 괜찮은데?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간단하게 한성 컴퓨터 제가 제돈 주고 산 요, 잠깐, 모델명도 씨, 헷갈려. 자, 모델명 보자. 네, TFX 3412N 제품 같이 개봉기 진행해봤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 그럼 다음 하루 행복하시길 상 만디 하셨습니다. 그럼 뿅.